안녕하세요.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2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Barcelo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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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rcelona.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우리 한국인들은 이 단어를 바르셀로나라고 발음합니다. 바르셀로나. 그런데 원어민들, 네이티브인들은 발세로나라고 발음하죠? Barcelona, Barcelona, 삼음절에 스트레스가 옵니다. 발세로나. Barcelona, Barcelona. 두 번째 단어는 Madrid, Madrid, Madrid. Madrid, Madrid. 네, 액센트가 두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. 맨 앞에 Madrid 하는 사람이 있고, Madrid. Madrid, Madrid. 그 다음 세 번째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. Yosemite, Yosemite, Yosemite. 이음절이 오죠? Yosemite. Yosemite, Yosemite. 네, 미국에 있는 유명한 국립공원, 요세미티. 우리는 이걸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 합니다. 요세미리. Yosemite, Yosemite. 요세미리 국립공원 못지않게 유명한 또 관광지가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Niagara, Niagara. Niagara. 우리는 이걸 나이아가라 폭포, 그렇죠? 나이아가라 강, 나이아가라 폭포 그러는데 Niagara. Niagara. Niagara, Niagara, Niagara. 다음 또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Portugal, Portugal. Portugal.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Portugal. 우리는 이 발음을 포르투갈이라고 그러죠? 포르투갈. Portugal. 맨 앞에 있습니다. Portugal, Portugal. 다음 마지막 단어를 들어보겠습니다. 포르투갈의 수도죠. 우리말의 포르투갈의 수도입니다. Lisbon, Lisbon, 리스벤. 스트레스 맨 앞에 있습니다. 리스벤. Lisbon, Lisbon. 우리 한국 사람들은, 한국인들은 이걸 리스본이라고 그러죠. 리스본.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. Lisbon, Lisbon.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 네,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히 계십시오.